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영양내과 전문의 김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췌장암의 하암 치료 중에서 젬사이타빈과 아브락산이라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젬사이타빈 아브락산이라는 약을 설명드리기 전에 췌장암의 하암 치료가 주로 어떤 약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과거 한 200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췌장암의 치료 약제는 그렇게 아주 좋은 약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쓸수 있는 약이 이제 과거에 5FU라는 약이 있었어요. 거기에 약간 이제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을 같이 쓰는 그런 정도의 치료가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젬시타빈이라는 약이 이제 도입되고 그러면서 조금 치료가 나아집니다. 과거에 이런 약들을 썼을 때보다는 젬시타빈이 조금 더 치료 결과가 좋아졌던 거죠. 근데 이제 젬시타빈만 쓰다가 이제 젬시타빈의 여러 가지 다른 약제를 결합을 해본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제를 결합한 그런 치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젬시타빈과 뭐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을 결합한 그런 치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된 이후에는 최근의 치료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 동영상을 녹화한 2023년 현재 기준으로서 미국 이 암협회에서 추천하는 암 치료의 약제들 그리고 국내의 건강보험이 지원해주는 약제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이런 약제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젬시타빈과 알부민 결합 파크리탁셀이라는 두 가지 약을 결합한 치료입니다. 이 파크리탁셀이라는 약은 옛날부터 있던 약입니다. 그런데 이 파크리탁셀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조금 줄이고 이것을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인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인 알부민이라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만든 그런 약제입니다. 이 약제를 쓰다 보니까 과거에 파크리탁셀이 가지고 있던 부작용은 좀더 줄여주고 효과도 조금 더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젬시타빈과 알부민 결합, 파크리탁셀을 이 결합한 이두 가지를 같이 쓰는 치료가 표준 치료 중에 하나인데 이 알부민 결합 파크리탁셀이 너무 이름이 기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이름이 아브락산이에요. 근데 아브락산 사실은 제가 이거는 상품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좀안 되기도 하지만 워낙 많은 일반인들께서도 그냥 아브락산 아브락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더 편리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아브락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저희가 쓸수 있는 약제는 젬시타빈과 얼로티빈이라는 약이 있고 얼로티빈은 이건 먹는 약이거든요. 그다음에 과거부터 쓰던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은 과거부터 쓰는 약제이긴 하고 많이 쓰였고 지금도 하나의 표준 치료로 되어 있지만은 시스플라틴이 가진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이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은 주로 어떨 때 많이 권유가 되냐면은 이 우리가 췌장암 조직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에 이제 돌연변이가 있을 때 그럴 때이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 다른 약제보다 조금 더 낫다 해서 이거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폴피리녹스라는 그런 약제가 있는데 이 폴피리녹스는 다른 동영상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5FU라는 약과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의 이르노테칸이라는 세 가지 약제를 결합을 한 그런 항암 치료입니다. 자, 이런 약제들 중에서 오늘 지금 그러면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 젬시타빈 아브락산이라는 약은 두 가지를 어떻게 치료하는 약제냐,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두개다 주사제고요. 투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4주 단위로 돌아갑니다. 4주가 한 회차로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각 주마다 일정한 요일에 오셔서 젬시타빈이란 약 30분, 그다음에 아브락산이란 약 30분.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구토방지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약제들을 같이 투여를 하기 때문에 투여하는 시간은 뭐 길면은 2시간까지 되겠지만은 대개 1시간 반 정도면은 다 끝날 거고요.
그래서 젠자아비락산, 잼시타민 아비락산은 입원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통원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하루에 이렇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맞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요일에 또 맞고, 3주째 주사를 맞고, 4주째는 쉬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4주 단위가 한 회차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대부분 고용하면서의 항암치료는 어떤 개념으로 가냐면은, 이렇게 한 회차라는 거를 1회차, 2회차, 3회차를 하고 난 다음에 CT를 다시 찍어봐서 처음에 종양 크기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을 때를 부분 과메 파셜 레미션 PR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만약에 절반까지는 아니었는데 줄었다든지 그대로라든지 약간 커진 것 같은데 처음보다 25% 미만으로 커졌다. 즉 처음 크기에 125% 안에 들어있다. 그럴 때는 SD, Stable Disease, 현재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PR, SD 이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치료의 약제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다음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4회, 5회, 6회차를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CT를 찍어서 반응이 어떤지 봐서 최소한 부분간의 PR, 그다음에 유지 SD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7차, 8차까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보통 6차 이상을 잘안 하는데 7차, 8차까지 해봤자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항암제의 부작용만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대개 6차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는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3개월에 한 번씩 CT를 찍어봐서 그대로 있는지 커지는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다시 커진다. 그럴 때는 이렇게 첫 번째로 치료했었던 1차 요법에서 이제 다음 약제인 2차 요법으로 약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이 1회차라는 것과 1차, 2차의 개념을 헷갈리시는데, 1차라는 것은 약을 쓰는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회차라는 것은 그한 종류에서 그 약을 첫 번째 맞느냐, 두 번째 맞느냐, 세 번째 맞느냐, 이런 회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각 회차별로도 주별로 첫 번째 주냐, 두 번째 주냐, 세 번째 주냐,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젬시타빈 아브락산이 좋은 약제이긴 한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모든 항암제는 그 항암제가 들어가면서 정상세포도 파괴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데 항암제 성분이 정상세포에 비해서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세포도 정상세포에 비해서 빨리 자라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용을 해서 항암치료를 하는데 우리 몸에서 정상 일반 세포보다 조금 빨리 자라는 정상 세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백혈구, 머리카락, 입안이 있는 상피 세포죠. 그래서 백혈구가 떨어지고 혈소판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혈액암과는 달리 고용암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항암제들은 호중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호중구가 그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중구가 그래도 떨어지면서 호중구가 500개 밑으로 또는 1000개 밑으로 내려가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균들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열을 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6번 치료받으시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지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중구 감소성 발열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하는 방법은 항암치료를 받고 집에 가셨는데 갑자기 으슬으슬 춥고 떨리면서 체온계로 체온을 재봤더니 38도 이상이더라. 이게 한 번만이 아니고 연이어서 두번 나오더라. 그러면은 빨리 치료받으셨던 병원으로 가셔서 피검사를 해서 호중구가 떨어졌는지를 보고 호중구를 올리기 위한 백혈구 촉진제와
균을 없애기 위한 항생제를 맞아서 이러한 것들을 넘겨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 이 젬사이타빈 아브락산이라는 약은 사실은 이 젬사이타빈이라는 약도 굉장히 편안한 약이고 아브락산도 과거에 파크리탁스이라는 약의 부작용을 개선한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준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머리카락은 좀 빠지긴 하는데 심각할 정도로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 구역질 구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브락산, 이 알부민 결합 파크리탁셀이라는 약이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몸이 붓는 부작용들이 꽤 나옵니다. 아주 심한 분들은 몸이 체중이 막 5kg, 10kg 늘 정도로 이렇게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게 신경병증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신경병증이 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처음에는 감각신경 쪽에 문제를 일으켜서 손발끝이 저릿저릿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은 운동신경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운동신경이 문제가 되면은 이제 이 단추를 잡는다든지 일어서서 걷는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손끝을 벌벌벌 떨게 되는 그런 증상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약인데 어쨌든 항암제라는 것 자체가 부작용이 아예 없는 약은 아니고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고 부작용을 조절을 하면서 약을 쓰는 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휘장암의 항암 치료에는 이제 주로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 젬시타빈 아브락산이라는 약은 젬시타빈 30분, 아브락산 30분을 맞아서 첫날 맞고 일주일 뒤에 똑같은 유사를 한번 맞고 3주째 한번 맞고 이렇게 해서 1주 간격으로 3번 맞고 마지막 주에 쉬는 것이 4주 간격에 1회차가 되는데 이렇게 1회차, 2회차, 3회차 주사를 맞고 CT를 찍어봐서 처음보다 50% 가까이 줄었다. 그거를 부분관해. 50%까지는 아니지만은 처음보다 줄었거나 혹시 커졌다 하더라도 처음 크기에 125%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경우를 그냥 유지, S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일 때는 계속해서 4회차, 5회차, 6회차를 치료한 다음에 다시 한번 CT를 찍어봐서 역시 똑같은 반응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휴식 기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라도 또는 이 치료하는 도중에라도 환자분의 병이 처음보다 분명히 커졌다. 뚜렷하게 커졌다. 125% 이상 커졌다. 그럴 때는 약이 듣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1차 요법 쓰셨던 거를 바꿔서 2차 요법으로 치료하게 돼 있고 이 젬시타빈 아브락산의 대표적인 부작용, 호중구 감소, 그리고 그로 인한 균 감염에 의한 발열, 그리고 부종, 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 혈액암, 그리고 고형암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